진짜 작아도 없다. 이걸 조금 맑히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아이콘 동혁입니다. 안녕. 릴레이 V의 마지막 주자. 제가 좀 늦었죠? 미안해요. 저희 오늘도 킹덤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나온 김에 오늘 릴레이 V에 해야겠다 생각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안녕. 머리색?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바꿨어요. 어제죠? 어제 바꿨죠? 어제 머리 바꿨죠. 여기 근데 조명이 있어서 그런지 더 빨개 보이네. 몸이요? 동혁이 괜찮니? 몸은 좀 어때? 몸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좋고 컨디션도 좋고 여러분들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 너무 좋아요. 컨디션도 좋아요 지금. I like your hair.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잘 나오나요? 안 끊기고 잘 보이나요? 오늘 뭐 먹었냐고요? 오늘 윤영이 형이 그 너부리 소바 해줬어요. 너구리로 그 아브라소바 만들어줘서 먹어가지고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 머리색을 빨간색으로 염색해서 춤 연습을 하고 나면은 빨간 땀이 흐릅니다. TMI. 유튜브 촬영으로 만들어준 거야? 아 비밀이에요. 뭔진 몰라요. 유튜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모르죠. 밥이요? 밥 너부리 소바 먹었다니까? 오빠 웃는 거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웃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우리 V앱 채널 플러스 그 채팅방으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킹덤의 비하인드 뭐 어떤 걸 준비를 했다 어떻게 준비가 됐었다 이런 게 궁금하면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야, 제가 지금 댓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응? 아니, 여기 이거 읽으면 돼. 이거야? 아니, 괜찮은데? 와, 감사합니다. 아니요, 여기 화면으로 볼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또 막상 물어보려니까 뇌가 정지했어. 그렇죠. 막상 물어보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죠. 프라우드 오브 유. 땡큐. 킹덤에서 친해진 그룹. 멤버들마다 아마 다를 텐데 저는 그러니까 뭐 다 조금씩 친해졌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유닛 무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SF9 분들이랑도 좀 친해졌고 더보이즈 분들 친해졌고 그리고 B2B 선배님들이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대면식 선곡 노래 후보들이 궁금해요. 대면식 때, 아, 대면식 때요. 대면식 때, 저희가 리듬타를 했었죠. 리듬타 리믹스를. 근데 그때, 저희도 어쨌든 킹덤을 처음 나가보는 거였고, 처음 포문을 여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희가 잘하는 힙합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힙합, 이거 좀 센 노래가 다 후보들이었죠. 신호 시작, 블링블링, 뭐, 리듬타. 네, 좀 약간 퍼포먼스를 하기 좋은 노래들이 후보군에 있었어요. 동동아, 왕갑이 춤 잘 때 어떤 스토리 생각하는 건지 알려줘. 아, 왕갑이는 제가 안무를 짜진 않았습니다. 안무가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그 유닛을 이제 준비하면서 누구지? 그 더보이즈 주연이 속한 회사에서 좀 준비를 잘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저랑 태양이랑 같이 이제 따라가면서 배우고 하는 거여서 제가 안무를 짠 건 아니고요. 스토리는 말 그대로 왕과 비이고요. 세 개의 자아를 표현한 전혀 원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착했던 왕이 자신의 어머님의 죽음을 보고 미쳐가면서 그 점점 미쳐가는 그 한 사람의 그 세 개의 자아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안무 영상 풀어줄 부탁이에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영상을 왜냐면 이게 또 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왜 머리를 염색했냐고요? 새벽에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제가 머리를 검은색으로 지낸 지가 좀 오래 된 것 같아가지고 뭐 없나 하고 이제 여러 개 영상 찾아보고 사진을 찾아보다가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 몰라요.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는데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등장인물인 것 같은데 되게 큰 검은색 약간 나루토에 나올 법한 무슨 망토를 걸치고 있고 이런 빨간색 머리를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약간 좀 눈 약간 좀 흐리멍텅하고 몰라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걸 보고 와 너무 멋있다 이번에 킹덤 파이널 때 좀 새로운 멋있는 강렬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새벽에 꽂혀서 빨간색을 해보고 제가 빨간색을 안 해봤거든요. 연습생 때 해보고 안 해본 것 같아서. 네. 머리 색깔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아이콘 무대 찢었다 알고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코닉이들이 예쁘게 봐주셔서. 당신의 손톱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 손톱이요? 제 손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저 이렇게 다 안 칠했는데 그 왕갑이 무대 하면서 이렇게 꾸미다 보니까 다 칠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방찬, 아 찬이요? 찬이랑도 알아요. 네, 예전에 어렸을 때 같이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찬이를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방찬이라는 친구. 네, 그 스트레이키즈. 찬이 착하죠. 찬이 진짜 착해요. 재능도 너무 좋고 너무 잘하고 다 잘하고. 마인크래프트 재밌었냐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태양이랑 했는데 주현이는 아쉽게 컴퓨터 안 깔린다고 그래서 못해가지고 집을 지었죠. 예쁘게 지어가지고 사실 또 찍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여달라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 사진첩에 있습니다. VL 채널에 공개를 하던 SNS에 공개를 하던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냐고요?
오늘 브이앱 끝나고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요. 킹덤. 킹덤 연습할 거예요.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유튜브 해줘요. 무슨 유튜브를 해줘야 되나요? 제가 어떤 걸 바라세요? 어떤 컨텐츠를 하길 바라세요? 잘 못할 것 같은데. 주태형 마지막 연락은? 한 2시간, 3시간 전? 'Can I call you mine? Can I call you my own? Can I call you my lover? 귀걸이요? 귀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링이에요. 제가 액세서리를 좋아해서 자주 바꾸긴 하는데 지금은 링으로 계속 끼고 있습니다. 24시간 동혁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상 유튜브로 그걸 해달라고? 24시간? 어휴 힘들지 않나?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클래식 세비지가 어땠는지. 리사님 섭외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아, 저희가 킹덤을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블랙핑크의 프리티 세비지를 했잖아요. 하게 됐는데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킹덤의 주제가 노 리밋. 피처링을 누구든 써도 되고 어떤 무대를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평소에 블랙핑크 분들 너무 멋있고 진짜 다운타운 너무 잘하고 진짜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좀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흔쾌히 또 리사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근데 실제로도 같이 무대를 한 건 처음이었는데 진짜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클래식 세비지 무대 스토리 궁금해요. 아, 무대 스토리요? 저희가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언제나 그랬듯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천방지축 아이콘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TV에서 나오는 게 이제 누구를 피처링으로 쓸지 모르니까 저희 회사 아티스트 분들, 선배님들, 뭐 빅뱅 선배님들, 뭐 위너 형들, 이제 우리 뭐 블핑 막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뛰어났죠. 그러고 이제 보면서 재밌다, 멋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 주만지 같은 느낌으로 TV가 꺼지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하고 들어갔더니 알 수 없는 그런 정글? 세비지한 그런 정글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힘듦과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서바이벌에 대한 약간 압박감, 힘듦 이런 거를 그런 정글이 주는 시련?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 같은 걸 댄서분들이 나와서 창호를 이렇게 막고 막 어딜 끌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희한테 오는 닥치는 위기, 힘듦, 시련들인데 우리는 그거를 잘 멋있게 처음엔 와서 당황했지만 잘 멋있게 극복을 할 수 있다 하다가 우리를 도와줄 메시아 같은 존재 리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과 하나가 돼서 같이 무대를 즐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와 예 하고 돌아가는데 윤영이 형이 이렇게 마지막에 딱 TV를 끄면서 더 즐길 수 있다 야 하고 약간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을 잘 못하겠네요 제가. 계속 지금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몇 시지? 8시 반 Please say hi, Esther. Your name is Esther. Hi.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진 않은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빠 인셉션 음원은 안 나와요? 진짜 간절해요. 제발 내줘요. 아 인셉션, 그러게요. 인셉션은 음원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원곡인 에이티즈 분들의 노래이기도 하고 음원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킹덤 유튜브에 올라있는 킹덤 무대를 많이 봐주세요. 승윤 오빠랑 탁구 해본 적 있어요? 승윤이 형이랑 탁구 쳐봤죠. 근데 승윤이 형은 너무 잘 쳐요. 제가, 아, 여러분이 그 찬우사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탁구를 정말 못 쳐서. 네, 근데 승윤이 형은 탁구를 정말 잘 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탁구채를 안 잡습니다. 저는 네. 은광 오빠랑 친해졌다면서요? 둘이 썰 있어요? 아 제가 평소에 BTOB 선배님들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계기로 좀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은광 선배님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막 말 걸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번호를 교환하고 아 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형님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촬영 맨날 경연 당일날 끝나면 이제 그때 뵈니까 뵙고 다 끝나면 형님 밥 사주십시오. 밥 먹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너무너무 착하세요. 푸니엘 선배님도 너무 착하시고 민혁 선배님도 너무, 아 민혁 선배님 진짜 멋있으시지. 그리고 아 은광이 형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미뜻비 믿고 듣는 미투비. 경연 끝나고 같이 밥 먹은 그룹 있어요? 어? 아니요 아직 같이 밥을 먹... 아! 태양이랑 그... 유닛 무대 하면서 밥을 먹었었어요. 하이 프롬 인도네시아. 하이! 세비지 음원도 그럼 안 나오는 거겠지? 세비지 음원 갖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네. 이번 무대 진짜 내 마음 오빠가 세벼감. 어허 센스 센스쟁이. 오빠 제발 킹덤에서 덤앤더머 해줘. 내 인생을 줄게. 어허 연습하면서 에피소드? 연습하면서 에피소드 너무 많죠. 뭐 연습하면서 에피소드? 아 일단 우리 저를 포함한 멤버들의 춤 실력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춤이 더 늘고 있고 오늘도 지금 밑에 멤버들 와서 지금 연습하고 있고요. 에피소드 아 뭐 에피소드 웃긴 거 많죠.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뭘 얘기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윤영 형은 여전히 열정맨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진한이 형, 뭐 진한이 형은 뭐 언제나 그랬대. 너무 귀엽죠. 진한이 형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맨날 우리가 놀려요. 어 그랬어요 막 이러거나 대답을 잘 하는 편인데 네 이러면 진한이 형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해 뭐 장난치면 그래요. 그래요 와 하고 막 진행 들리고 이렇게 들리고 진행. 준현은 맨날 연습할 때 이제 헛소리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찬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하다가 그냥 그거 구경하다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벼운 맨날 누워 있고. 전 옆에서 막 깨깨깨 웃고 있고. 여전히 화목한 아이콘 네, 이러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 스포 해줘. 다음 무대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컴백 준비요. 안 그래도 차근차근 컴백은 이제 하나하나씩 천천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녹음도 하고 멤버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뭔가를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금방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너 자신에게 너무 세게 굴지 마. 알겠습니다. 제발 아이콘 TV 2 기대해도 되나요? 안 그래도 아까 진한이 형이랑 이렇게 있는데 아 뭔가 아이콘 TV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또 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뭔가 예전에 했던 아이콘 TV는 좀 예능 같은 그런 아이콘 TV였다면 약간 좀 이번에 만약에 아이콘 TV를 하게 된다면 한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얘기 안 하고 하게 된다면 그냥 좀 정말 앨범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네, 그런 생활 브이로그가 담긴 그런 아이콘 TV를 하면 좋지 않나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긴 했습니다.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킹다 끝나고 잠깐 쉬고 아이콘 TV 같은 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연습할 때 아 안무를 잘 못 외우는 멤버 안무가 가장 느린 멤버. 아니 근데 이제 멤버들 금방 다 잘 외워요. 안무는 금방 다들 외우는 것 같아요. 동혁장 네. 아 동혁장이니까 일본 분이신가. 하이. 필리핀 사람들 아 하이 필리핀스 헬로. 브이나잇이요? 브이나잇 또 이제 또 여름밤 특집으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갬성이 있죠? 브이나잇 갬성. 인셉션 인트로 비하인드 알려줘. 인셉션 인트로 아 그 찬우가 시작을 하죠. VCR도 찬우가 찍고. 근데 찬우가 다이어트도 너무 열심히 하고 와 진짜 너무 잘생겨 더 잘생겨지고 막 이래가지고 인트로 VC 할 때 주인공 찬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찬우가 VCR을 찍게 됐는데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셉션이 은근 깨알 디테일들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몇 시를 확인하고 가리키고 있고 찬우의 손에 있는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런 또 디테일한 뒷이야기들이 있죠. 아 콘서트 가고 싶어서 기절할 것 같아. 맞아요. 콘서트 하고 싶어요. 요즘에 멤버들이랑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킹덤도 킹덤이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고 너무 좋은데 그 콘서트를 너무 하고 싶어요. 안 한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같이 뛰어놀고 막 같이 막 목 쉬어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그쵸? 너무 좋은데. 콤배트를 볼 때 그 희열감, 반가움, 설렘 이런 게 있는데, 그치?
여우랑 쿼쿼 중에 뭐를 더 닮은 것 같아? 쿼쿼는 뭐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어서 그런데 여우를 제가 닮았나요? 제가 여우 닮았나요? 제가 형 여우상이에요? 아니에요? 매니저는 아니래요. 제가 여우상인가요, 여러분? 아, 뭐 여우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여우는 처음 들어보는데 모르겠네요. 쿼카를 빙자한 여우인가요? 여우를 빙자한 쿼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러브 프롬 캘리포니아. 땡큐 so much. love you too. big hug and big kiss. 체육대회 비하인드? 체육대회는 우리 코닉이들이 더 잘하지 않나? 어? 우리가 운동에는 정말 재능이 없다는 걸. 그래서 정말 그냥 즐기다 왔어요. 그냥 쓱 다른 팀들 와 운동 너무 잘한다 그냥 그거 구경하고 왔고, 저희는 마치 운동에 놀러 온 학부모님들의 마음으로 약간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와 너무 잘한다 구경하고 햇살 먹고. 아 근데 저희 진짜 운동을 못하니까 재밌었습니다. 아 뛰임틀 어렵더라고요. 네, 콤망징창 맞아요. 콤망징창이었어요. 아니 근데 예상했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서 잘해버리면 이상하다니까. 아이콘은 그렇지 않아. 아이콘은 콤망징창이야. 그치? 컴백 스포일러 플리즈. 컴백 스포일러 아직 몰라요. 맞아요. 아이콘의 컬러는 또 이런 레드 같은 느낌. 콤베트가 됐네요 머리가. 근데 여기가 조명 때문에서 그런지 더 약간 빨개 보이는 것 같아. 바비 앨범 스킷 3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야? 전부터 궁금해서. 그 스킷 3에서 제가 뭐라고 하죠? 그 무슨 상황이었죠? 스킷 3가? 뭐였죠? I heard she got a boy though. 그거였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깜박깜박해요 요즘에. 아 오빠 결혼해주세요. 아직 저는 25살이고요 제가 결혼해도 되는지. 네? 당황스럽네요. 결혼이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예식장 잡아! 예식장 잡아! 아, 비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가 요즘 추적추적 내리죠. 이제 저 비가 그치면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I love your red hair. Thank you. Please, but what? 저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진한 형이랑 진한 형이 강정 먹자 그래서 강정 시켜가지고 지금 강정이 왔겠죠? 다 먹었다고요? 다 먹었대요? 네. 멤버들은 다 먹었대요? 그랬대요. 멤버들은 저 빼요? 다 먹었대요. 에이, 나 또 혼자 먹어야 돼. 공포 영화 좋아합니다. 아이콘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결국 남는 건 순위가 아닌 무대니까 아이콘 정말 하고픈 무대 만들어야죠. 아, 네, 그럼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순위 뭐 그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니까 중요하고 한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저는 그냥 우리 뭐 대중분들 아니면 그냥 우리 코닉이들이 봤을 때 너무 멋있는 무대, 그냥 우리 갔을 때도 만족하는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고 그런 게 기록에 남는 거니까 저는 그거면 다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킹덤을 준비하면서 우리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한 무대 한 무대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고 하고 있는데도 끝날 때마다 아쉬운 무대들도 있고 정말 너무 뿌듯하고 희열을 느꼈던 무대들도 많아서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씩 또 배워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앱을 하니까 너무 다들 보고 싶네요. 코닉이들 다들 진짜 잘 지내고 있나. 바비 오빠랑 음주 방송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안 돼요. 바비 오빠랑 음주 방송 안 돼. 나 너무 이불킥 할 것 같아. 안 돼. your body sweet yeah. Lisa 댄스 콜라보. 아, 기회가 되면 너무 저는 영광이죠. 저는 하면 너무 좋죠. 와, 벌써 30분이야? 30분이 넘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또 멋있는 킹덤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 또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연습을 하러 가봐야 돼요. 오늘 제가 좋은 답변을 해드린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궁금증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릴레이 브이앱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늦게 와서 너무 미안하고요. 다음 타자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우리 전원이 단체로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그리고 릴레이 브이앱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단체하고 이제 또 다음 타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는 식으로 갈게요. 오늘 놀러와줘서 고맙고 이렇게 브이앱해서 너무 반갑네요.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 아유, 제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다들 보러 와주셔서 고맙고 저는 이제 연습을 하러 가볼게요. 우리 코닉이들 아프지 말고 네, 손 꼭 잘 씻고 마스크도 잘 끼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먹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많이 무대 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이콘 동혁이었습니다. 안녕!